또 체코 왔으면 체코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 음식점은 우베이버드라고 해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돼지 무릎 있잖아요. 돼지 무릎.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돼지 족발 비슷한 거 막 그런 걸 파는 집인데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서 선생님이 블로그 검색을 하다가 어떤 블로거가 남긴 거 보고 여기 꼭 한번 와서 먹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맛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. 선생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이 음식 이름이 뭐냐면 이게 골레뇨 이렇게 부르는 음식이거든요. 골레뇨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조금 깨서 한번 먹어볼게요. 선생님 이게 되게 좀 찍은 듯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야. 아니 그냥 먹는 거야? 여기 소스? 느낌인데 뭐라고 어떤 맛이라고 해야 될까? 하여튼 맛있는 맛이 맛있는 맛인데 어떤 맛이라고 표현하면 애매모호한 게 하여튼 맛있는 맛입니다. 맛있기도 애매모호해요. 어떤 맛인지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. 이게 어떤 맛일지 생각을 좀 해보고 어떤 맛인지 생각나면 다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선생님 지금 가를교 앞에 와 있거든요. 왜 왔냐면은 야경을 찍으러 왔죠. 여기 야경이 완전히 예술 완전히 야경의 끝판왕이거든요. 여기 찍으러 왔는데 일단 선생님 뒤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요. 뒤에 계신 분 저분이 바로 이제 까를 사세십니다. 그래서 체코 사람들은 저기 있는 까를 사세를 갖다가 우리가 세종대왕을 되게 존경하듯이 그렇게 되게 존경하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까를 사세 이렇게 되는 거고 저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바로 이 다리 이름이 까를조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좀 놀랠 준비하시고 선생님이 프라하성 야경을 보여드릴게요. 프라하성 야경 너무 놀랄 건데 괜찮은지 모르겠다. 너무 많이 놀랄 텐데 이제 카메라를 옮겨가겠습니다. 짜잔. 프라하성 아니야. 지금 이게 솔직히 말해서 카메라가 저 프라하성을 갖다가 얼마나 잘 잡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게 근데 내가 방금 저기다 방금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쪽 그 저기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그 저기 한 놀랐는지 몰라요. 그래가지고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정말 판타스틱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방금 그 저기 야경 영상이 잘 찍혔는가 싶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아니네. 왜냐면 이게 지금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지금 영상으로 찍히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너무 큽니다. 지금 감동을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. 다리 이렇게 까르교 쪽으로 해가지고 한 중간쯤이나 이쯤 해가지고 저기를 다시 그래도 이거 제대로 이거 못 담을걸.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오늘 그 여기 까르교만 지금 밤마다 계속 왔으니까 세 번째 지금 오거든요. 지금 야경만 세 번째 보는 건데 엊그제는 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대로 못 봤거든요. 근데 어제도 사실은 좀 흐렸습니다. 여기 좀 흐려가지고 이렇게 쨍하게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야경이. 근데 와 선생님 이제 내일 한국 가는데 오늘 딱 오니까 완전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.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와 이게 드디어 이렇게 보고 가는 거다. 이렇게 쨍한 이걸 갖다가 내가 보고 가는 거다.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. 조금 더 앞쪽으로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와 진짜. 헬로우. 바이. 저기 방금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. 체코 사람인가? 잘 모르겠네요. 그래서 이제
오늘 선생님이 이제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체코 전 친구가 선생님 내일 한국 간다고 인사해 주는 거였나? 우연찮게 맞아떨어지는데요. 어쨌든 이걸로 오늘 마지막 밤 하루 자고 나면 선생님 이제 내일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참 동유럽 여행 재미있었고요. 지금 이제 체코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 군데군데 지금 그 쭉 생각을 해보니까 한 지역 한 지역 그 좀 이렇게 새롭지 않았던 곳은 한 군데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잘 오늘 밤 잘 그 자고요. 내일 한국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 체코 말로 체코어로 감사합니다가 뭐냐면 감사합니다가 우리가 이제 충청도 사투리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. 감사합니다가 뭐냐면은 됐구요 이겁니다. 됐구요 됐구요 됐구요가 이제 감사합니다인데 오늘은 동유럽이 저한테 준 게 너무 저기 동유럽한테 감사하네요.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좋은 장소에서 힐링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줘서 동유럽한테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을 갖다가 동유럽한테 하고 싶습니다. 지금 같은 나라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체코말로 대꾸이니까요. 동유럽 발음 제대로 자 동유럽 대꾸유. 이 선생님은 지금 구시청사 천문시계가 있는 타워를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. 여기는 근데 돈 줘야 됩니다. 이렇게 티켓을 끊어야지 그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올라가서 한번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서 또 아래를 보는 이 타워에 올라가서 보는 이 풍경이 또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일단 사실을 방금 알게 됐네요. 드디어 프라하의 야경입니다. 프라하는 이 야경보로 일부러도 여행 오는 데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. 불 들어올 때까지 내가 보여드릴게요. 멋진 야경입니다. 프라하의 멋있는 게 잘 이렇게 지금 찍혀서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. 내가 보기엔 엄청 멋있는데 영상이 이게 제대로 이게 되고 나가고 있는 줄. 앞으로 오빠 가야죠.